투데이 마감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시간 김서은 연구원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0.94% 2121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. 코스닥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1.2% 넘어섰네요. 지금 2%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647선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볼까요? 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0.72% 상승추를 했고요.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떤 호재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 있었던 재료들인데 금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낙관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소매 유통업체들이 강세들을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연말 랠리 기대감 조금 유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에 특정된 좀 신흥국에 특정된 그런 호재인데 이제 그 내일 리밸런싱이 끝납니다. 그렇죠. MSCI 리밸런싱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에 끝난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네. 그 세 번째 호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투자 심리가 조금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을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. 코스피 지수와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도 코스닥 지수는 2% 넘게 장중 네.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정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네. 외국인의 그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이제 내일이 마무리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조금 더 변동성을 좀 염두해야 되는 시장인데 과연 오늘의 이러한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내일 외국인의 매도가 출혈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게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주에 예정이 된 여러 가지 정말 빅 이벤트나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나라 직구 족들도 기다리고 있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?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아, 네.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그 키움증권에서는 그 연말 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. 거기에 대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연말 그 쇼핑 시즌에 대한 네. 기대감이라고 보입니다. 물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호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은 워낙 그렇게 복잡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. 거의 그걸 좀 배제한다면 연말 랠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거의 확실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연말 그 쇼핑 시즌이거든요.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 연말 매출을 소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기업들의 매출이 그렇죠.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. 그러면 네네네 세 가지 그 소스가 있는데 네네. 첫 번째는 미국 전미 소매 협회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는 그 연말 시즌 그 11월 말부터 네. 12월 말까지 전년 대비해서 3.8에서 4.2%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지난 5년간 평균은 네. 3.5%이기 때문에 지난 5년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. 그리고 또 좀 세부적으로 네. 그 가장 대표적인 소매 유통 업체들로는 월마트와 타겟이 있는데 이 두 기업 모두 그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.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거든요. 오. 그렇습니다. 하지만 또 그 소매 유통업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. 또 이렇게 월마트와 타겟은 온라인에 대한 투자를 워낙 많이 했기 그쵸. 때문에 이렇게 그 실적이 잘 나오고 상향 조정을 한 건데 네. 그 메이시스와 콜스는 또 이제 부정적인 쪽이니까. 네네네네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요새도 메이시스 보니까 온라인몰도 계속 더 많이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온라인, 오프라인 네. 세일 할인율만 높다면 네. 다들 많이 찾아가서 네. 또 소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, 미국의 이러한 소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함께 또 기대해
부분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번 주 발표되는 그 소매 유통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네. 실적들 중에 이번 주 오늘 저녁에는 PVH라는 그 기업이 실적을 네네. 발표합니다. 이 기업은 어떤 브랜드들을 갖고 있냐면 타미 그리고 캐빈 클라인 등 브랜드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화요일 날 내일은 베스트바이, 달러트리, 딕스 스포팅 굿즈 네. 그리고 벌링턴 등이 발표되고 수요일 날에는 럭셔리 그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티파니가 실적을 발표합니다. 네, 그뿐만 아니라 뭐 대리나 HP 이런 또 IT 관련해서도 워낙에 또 연말 소비 시즌에 많이 또 구매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시각 3시 22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. 현재 시장은 동시효과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현재 예상지수부터 좀 추이를 보자면 코스피 지수 수는 동시효과 상황에서 굉장히 장 시작 전이군요. 장 마감 1% 이상 상승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2124포인트 선 다행히도 1%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코스닥 지수도 2% 이상에서 상승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646선 나오고 있고요. 현재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의 마감 상황을 보면 일단 와 코스닥은 상승폭도 더 키웠고요. 아주 빨갛습니다. 근데 반면 코스닥 비해서 코스피는 SK이닉스가 0.73% 약세권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장중보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0.19% 강보합권 정도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네이버의 주가 3.58%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스퀘어, HLB 모두 4% 이상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오늘 장중에 좀 계속해서 횡보 보였던 CJ&M이나 펄어비스도 1% 넘는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6%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의 주가도 4% 이상의 상승 마감 뭐 고영, 메지온 이러한 최근에 또 두각을 보였던 종목들도 4에서 많게는 메지온은 8% 넘는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